점은 소양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남들이 말하는 소양강 처녀의 동상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윤기순입니다. 저는 그때는 광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동상이 뭐 제작된다는 소리만 반여섯이면 들었어요, 그것도. 근데 와보니까 뭐 큰 게 하나 서있고, 동상이라고. 근데 뭐 그건 어떤 이미지 아니겠어요? 옛날에 소양강 처녀 하면은 뭐 어떤 순수한 옛날 소녀는 옛날 아가씨들의 심화 조고리. 거기 사시던 데는 옛날에는 지금보다 그 해지는 거는 똑같잖아요. 노을이 굉장히 예쁘지 않았을까? 노을 이쁘지. 이쁘죠. 아니, 그리고 거기는 정말 경치가 진짜 좋아. 그러니까 거기, 뭐라 할까? 그 강가에 나가서 이렇게 비 오면 그 강물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렇게 좋았거든. 그리고 비만 쏟아지면 산도 좋고 그래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이가며. 그리고 나는 어릴 때 그때 그 보면은 뭐가 좋았냐면 비가 막 그치고 이렇게 딱 가면 이쪽에 이제 고산이 보이지만 앞으로 봉이산이 보이잖아요. 그쵸. 소양 거 2교. 우리 때는 2교가 없었어요. 다들 소양 1교밖에. 학교 갈 때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쳤다고 하더라고. 그게 오래 나죠. 춘천 시내에 있는 동상을 보면서 소양강 처녀를 떠올리면 와, 전설 같은, 전설 속에는 나올 것 같은 그런 건데 직접 만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나 인간적이기도 하고 또 감성도 풍부하고 시적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여기에 계곡에 들어와서 계시는 사이에 춘천 시내에 소양강 처녀가 몇 명이 생겼는지 아세요? 동상이 선생님 포함해서 소양강 처녀 넷이에요, 넷. 근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만큼 춘천에 어떤 시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건지 나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 음반도 발표하셨잖아요. 그 이토록 가슴 아프게 잘하네. 제가 외우고 있죠. 가슴 아픈 아니고 아닌가? 이토록 하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없었더라면 그까지 당신의 말 한마디가 이토록 오랜 세월 나를 울리나 이게 이토록 그 가슴 눈물이 나도록 가슴 시리게 가슴 아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 그거는 노래가 좀 그럼 나 한밤비에 젖어서 걷고 있지만 그만 나도 몰래 울 딱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게 춘천 공식 행사나 이럴 때 한 번씩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오실 용의는 있어요? 불러주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겠지? 목소리가 아가씨 목소리야. 네. 아가씨는 아가씨잖아. 시집을 못 갔으니. 그 소양강 처녀가 노래 나오게 된 계기를 대충 듣긴 했거든요. 해설사님한테. 근데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그거를 자세히 들려면 반년 선생님은 저기 계신 분은 다시 내려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분께서 네. 말씀 이거는 가요 무대라는 노래 그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인터뷰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반년 선생님이 네.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게 배가 있었어. 그 배를 타고 고산이야. 고산은 거기에 가갖고 철렵 옛날에는 철렵이라고 했었거든요. 솥단지 싸갖고 어항 갖고 가서 이제 하루 종일 거기서 놀고 하셨는데 그때 뭐 소나기가 와서 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이제 그 앞에서 수영하고 놀고 높에 젖고 놀고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소양강 처녀라는 지상이 떠올랐다고 말씀이 나는 내가 소양강 처녀인지도 몰랐어요. 그 노래가 뭐 나를 모델로 만들었다는 걸 모르고 나도 우연히 네.
그때 광주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우연히 이렇게 누워서 가요변 세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반열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해서 나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벌써 내가 그때 40살 때니까 20년이 흘렀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 놀라서. 야, 오늘 이렇게 여름, 초여름 맞아서 경치도 좋고 물도 앞에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선생님 만나 뵌 게 또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 본인 노래를 처음 들었다는 거. 저도요. 이토록 또 눈이 시리게. 난이 나도 모르게 참. 잠깐 노래 제목을 바꾸. 나 아까 가슴 아프게 막.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토록 하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선생님, 그럼 여기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앞에 여기는 다 이게 전나무들이잖아, 잣나무. 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진짜 설경 눈 오면 한번 와봐서 경험이 계속. 여기 춘천댐 내려가면서 바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보여. 가다 보면 저기 있지. 보는데.